여러분,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부엌에 오늘은 왔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메뉴, 그냥 후루룩 뚝딱 김치볶음밥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철판볶음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밥을 여기에 꼭꼭 눌러가지고, 왜 긁어먹는 그맛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스불을 켰는데, TMI이긴 한데, 저는 이 가스불 킬때 똑똑똑 하는 그 소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약불로 해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불 사이즈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원래 로찌 손잡이 이거 줄무늬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쓰니까 가장자리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거 놀래가지고 실리콘으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하나, 빨간색 하나. 근데 이제 로찌는 가스불 켜고 나면 여기 엄청 뜨거워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씌우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불 크기는 요 정도예요. 약불. 그래서 이걸로 예열을 아주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이렇게 손을 올려보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열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가장 확실히 알수 있는 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 기름을 살짝 얹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살짝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휘휘 저어보면 요 무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찌글찌글한 무늬가 좀 생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 물결 무늬라고도 하는데 물결 무늬인데 조금 더 찌글찌글한 느낌. 아,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열이 확실히 되면 여기에 기름 표면에 이제 물결 무늬 같은 그런 무늬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오래 하셔서 만약에 이걸 켜놓고 까먹었다, 그래서 막 연기가 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름 두르고 한번 닦아내고 바로 또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열은 많이 되면 좋으니까. 물론 연기가 나면 저게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는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럴 때는 기름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닦아내고 다시 새 기름 두른 다음에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열이 됐고, 이제 김치볶음밥을 할 거기 때문에 재료는 우선 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냉동파기 때문에 해동은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까먹거든요. 그리고 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무르거나 너무 덜해서 아직도 꽝꽝 얼어 있거나 그 해동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냉동된 채로 넣는 걸 선호하는데 고를 때는 아주 무쇠가 찰떡이죠. 얘가 아주 다 알아서 맛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건 얘가 뜨겁고 기름이라서 얼려있는 상태에서 넣으면은 기름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는 가스불을 끄고 하셔도 되고, 우선 끄고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파를
그래서 불을 다 식혔고요. 이렇게 예열을 확실히 하면, 요게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요 후라이팬 쓰실 때는 팬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평소에는 항상 키는데, 지금은 카메라에 이거 팬 소음이 같이 들어갈까봐 우선 지금은 안 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실 때는 꼭 이거 환기를 꼭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지고기가 얼추 익어가지고 이제는 김치를 볶을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지금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고춧가루랑 설탕, 이걸 조금씩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그냥 혼자 먹을 거라서, 또제 취향은 약간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따로 간은, 안 하고, 바로 밥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조금 숨이 죽었다 싶으면 밥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현미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밥할 때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얼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씩 쌓아가지고 두 줄을 딱 얼려서 냉동실에 두면 마음이 엄청 든든하고 그리고 왜 되게 허기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배고픈데 막 귀찮고 기운 없고 이래가지고 그럼 막 맨날 라면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니까 막 입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맛있는 걸 먹어서 살찌는 거는 진짜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귀찮아서 아무거나 먹어서 살찌는 거는 정말, 물론 그걸로 인해서 힘이 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밥을 얼려둡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이렇게 현미밥을 넣고 그냥 얼린 채 얼려져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놓지 않고 그냥 해동해서 먹는다 하면 그럼 전자레인지에서 한 3분 30초 돌려서 먹으면 딱이더라고요. 김치 국물을 조금 넣을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잘 골고루 볶아줍니다. 이제 수분이 점점 처음에는 모이다가 이제 계속 약불로 끓이는 중이었기 때문에 볶는다 해야 되나? 계속 약불로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점점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밑에 눌러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우선 참기름 고소하게.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는 계란후라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에다가 계란후라이 하려면 또 다른 후라이팬 꺼내고 그럼 또 설거지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계란후라이 때문에. 그래서 고를 때는 요렇게 옆에를 조금 이렇게 밀고 여기다 할 겁니다.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계란후라이 해볼게요.
아, 진짜 이럴 거였으면 계란후라이 따로 할 거. 이거 영상으로 봐도 너무 좀 신나하네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럴 바에야 볶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 덜 익은 노른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래도 남겼습니다. 밥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여기 위에 치즈를 뿌려도 제대로거든요? 그런데 전 어렸을 때는 치즈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소화 기능이 딸려가지고 치즈는 취향껏 위에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무쇠에서 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철판볶음밥으로 드실 때는 꼭 나무 수저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새로 이 바닥을 긁는다고 나무 수저로 아주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밥을 다 먹었고, 그래서 좀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수세미가 필요합니다. 혹시,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은 쓴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소금도 한번 꺼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굵은 소금이랑 철수세미 요걸로 이제 세척을 할 것입니다. 그냥 철수세미로 요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런 찌꺼기들이 나오면서 이 표면이 점점 맨질맨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철수세미를 쓰실 때는 이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손 진짜 다 망가져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소금을 뿌리시고, 이 상태에서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찌꺼기를 털어내고, 이렇게. 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하열을 하기 전에 기름칠을 조금 할 거예요. 기름으로 닦아낸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좀 뿌리고 넉넉하게 넣어. 이번에 그냥 아무 천이나 이렇게 문지릅니다. 자, 기름아 먹어라. 어떤 느낌이냐면
왜싹 떼밀고 나서 로션 바를 때 느낌 있죠? 그럴 때이 로션이 흡수되라고 얼굴에 이렇게 톡톡 바르잖아요. 이렇게 문지르고 펴 바르고 그런 느낌으로 아, 지금 이 무새는 에센스를 바르고 있다. 아, 이건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에센스 바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문질러 줍니다. 자, 광이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래서 고개 안 까맣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대로 또 문지릅니다. 에센스를 닦아내듯이 얼굴에서 지금 기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굴에 크림을 잘안펴 바르고 크림이 만약에 뭐 뭉치고 두껍게 발린 채로 잤다. 그럼 뾰루지 나잖아요. 그 왜냐면은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더 들러붙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무쇠도 똑같아요. 얘도 너무 두껍게 바르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다 들러붙어서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끈끈해지니까 그냥 얇게 아주 펴 바른다. 그 무쇠가 이제 기름을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얇게 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기름으로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가열을 할 이제 건데, 수분을 날리면서 기름을 먹일 거니까 손잡이는 빼주고, 대신 여기가 가열을 시작하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지금 기름 한번 뿌렸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뿌리고,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얇게 펴서. 그리고 한번더 할게요. 이런 다음에 기름이 얇게 펴 발라졌으면 가스불을 끕니다. 그리고 여러분, 팬 틀고 계시죠? 지금 저는 소음 때문에 잠깐 안 켜고 있는데 얼른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무쇠팬으로 요리하시는 동안에도 아니면 이렇게 시즈닝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이 환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팬 틀고 한김 식히고 그러고 다음 요리에 또 예열을 잘 하셔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은 저는 그냥 안 쓰는 뚜껑 덮어두기도 하고 식은 다음에 안 그러면 다시 또 수분이 맺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천을 그냥 잘 이렇게 개켜서 위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한김 식은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식히고 또 다음 끼니 때또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찌로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